이 제 뭔가 이 행복은 멤버랑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꿈의 시작.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제 눈에 안 띄었으면 진짜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선물을 받네. 아 포장 되게 예쁘게 돼 있네. 어. 자, 제 선물을 자 기대됩니다. 재민 씨. 오케이. 오늘은 확인해 주세요. 지민이 형 방금 몇 번 속았냐? 네, 아, 다 나한테 온 거 아니야? 그 중간이라고. 자 봅시다. 이게 뭐 신기다 신기다. 뭔가 액자 같기도 하고. 촉감을 소명하기 약간 몰랑몰랑해. 몰랑몰랑. 아, 딱지 딱 수가 없어. 언제 언제 언제. 재민아. 맞죠? 어서 보게 해줘. 보게 해줘. 열심히 준비했다. 와 진짜 대박이야. 이거 진짜 감동이다 이거. 어, 열심히 준비했어. 와. 아니 그 열어보면 또 대박이야. 와 이 진짜 대박이에요. 뭐야? 이거 대체.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. 약속 18CD입니다. 와, 대박이다. 와 이거 대박이다. 와 이거 진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. 대박이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와. 와 안에 사진도 있습니다. 진짜요? 네. 지민이와 저와 추억들이 담겨있어요. 추억들이 담겨있어요.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. 제가 찍은 것도 있고요. 야 찍은 것도 있고.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진짜 와. 대박이에요. 뭐 지민 씨 뭐 넘기다 보면은 아, 스페셜 땡스도 있고 저 가사 얘기했어. 오케이. 미니모. 미니모니 자 침착하게 갑니다. 깨네.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다음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한 1리터만 넣자. 냄비에다가 물 1리터만 넣자. 형 저한테 한 번에 두 가지 시키지 마세요. 고기부터 가져오자. 아니 남준아. 고기랑 물이랑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고기만 먼저 가져오자 남준아. 오케이. 냄비에 물 넣어. 정답. 자 여러분 언성. 지금 둘이 부부예요. 지금 석진 형이 여자 쪽인데. 정말 저 이렇게 맨날 지민이한테 당하고 삽니다. 아무도 안 믿을걸요? 한 명도 안 믿을걸요? 솔직히 말해서 저 미인 윤기 왕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났으면 재밌게 만들었을걸요? 아 지민이랑 만들어서 너무 즐거웠고요. 너무 만족을 했는데 지민이는 마음에 안 드나 봐요.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불안해요. 이건 사랑하죠. 이건 사랑해. 저는 참 지민이가 좋아하던 지민이는 제가 싫은가 봐요. 형 저 형 좋아해. 아이 알겠어요. 아 왜 이거야지. 아 야 진짜 이거 이거랑 씨 이거랑. 진짜 이제 왜 다들 진짜 제가 다음에 사인해줄게요. 이거 V앱 라이브라든지 한번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약속하고 있습니다. 그 사진에 사인해줄게요. 와 진짜 대박. 야 이거 네? 네 내용이요. 진짜 뭐 아마 간단해요. 땡큐는 뭐 얘기 안 썼어요. 땡큐 지민. 지민아 멋진 곡 들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주겠다고. 들려주겠다고? 뭐? 기대되게 야릇도 오케이. 새끼 손가락 걸고. 아 이거였구나. 대박이다. 네. 감사했어요. 오빠 우리 행복하자. 너를 사랑하는 호기 형님. 이야 아, 대박이다 진짜. 그만큼 참 이 그 흑백 영상이었나요? 그 방탄소년단 첫 랩하는 영상이 있는데 아, 그걸 보고 마세요 그 영상을. 그걸 보고 야 여기다. 정씨 당신이 없었으면 방탄소년단은 없었습니다. 아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. 어 약 잡고 알겠어? 근데 양쪽으로 딱 보란 말이야. 너 그쪽 봐라 이쪽 볼게. 너 도망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, 알겠어?
형 잠시만 손 땀나니까 좀만 놓고 붙어만 다니시다. 너 들고 쓰려고 그러지. 야 너 줄룩 봐. 나 이쪽 올게. 오케이. 난 별거리야 저거. 네? 난 별거리야. 너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. 씨한테 아니 제일 미안한 게 하나 있어. 이거 얘기했었나? 어. 근데 비 오는 날 뭐지? 아, 비 오는 날 우리 연습실에서 무서운 거 쳤지? 싸워가지고 아! 뭐야 뭔데? 뭔데? 친구 파트 2 나오냐? 이거 또 아 비 오는 날 뭐 어떻게 된 거야? 네, 간략하게 아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연습실에서 정국이하고 저 싸웠어요. 네. 연습실에서 싸우고 제가 열이 받아서 얘 보고 이제 너 신경 안 쓸 테니 네 알아서 하고 딱 나갔는데 제가 걸어갔어요. 한 20분 거리 되잖아요. 네. 걸어가는데 정국이한테 전화 오더라고요. 이동경 잘못했어. 야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. 야 형이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. 그거 한 4-5년 전화 아닌가? 그렇지 연인도 아니고 너 어디야 이랬는데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정국이 보고 야 너 형이 데리러 갈 테니까 너 어딘지 얘기해 이러니까 아 드라마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 간다 했지. 그치 그래 나 비 온다 밖에서 비 맞으면서 기다렸어요.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. 그리고 문을 손님이 정국이 도착하고 약간 그 슬램덩크의 그거 이거 박수 치듯이 와가지고 정국아 아, 진짜 옛날이다. 아 진짜 정국이 엄청 울었어 그때. 거의 드라마다 드라마. 아니 근데 그래서 미안한 게 뭐야 그래서. 아 뭐 그때 그때 미안했다. 그때 미안했다. 야, 나 오버라. 저 힘이 딸려가지고 또 못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. 야, 할아버지 오버 나한테 갔다. 할아버지 좋아? 좋다. 아이고 좋다. 와이. 알로하. 알로하. 야, 그 친구들 둘이 적어가지고. 동생이 먹는 거 봐도 아 진짜 배가 붑니다. 와 형 이거 안 먹는다고요 진짜? 이거 먹어. 저 괜찮아. 너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. 감사합니다. 아 지금 빨간 금방 나오고 있는데. 네. 여기. 근데 애들이 다 어디지 지금? 깨우 귀찮으니까 깨워서 일어나. 깨워줘. 애들이 어디 있는데? 각자 방에 자고. 나 10시인가 11시인가 잤던 것 같은데. 형 일찍 자. 뭐? 감사합니다. 인태 형! 야! 아, 깜짝이야. 야! 진영! 야! 아, 맛있네. 아, 지미! 아, 지미! 아, 선물이! 이제 아 선물이 이거 너무 엄청난 거 아니야? 알죠. 아 이거 이 아까 아버님 뭐라 했어요?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. 그치 정말 그 뜻 그대로 받아들였구나. 올바른 친구야. 형님 고맙다. 저를 받아주세요. 생일 축하해요. 고맙다. 역시 지민이밖에 없어. 야 진짜 별걸 다 하죠? 정말 아니야. 정말 너무 귀여워. 침침이 김치 와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. 설탕이랑 소금 하라 그랬지 내가. 아니 이게 소금이래 이게 설탕인 줄 알았지. 내가 봤을 때 설탕. 아니 내가 먹어보라 했잖아. 아 왼쪽만 먹어봤어. 아 형 우리 화 안 내기로 의 안 사기로 했지. 자 팀워크 네가 저를 들어가있어. 야 당장을 비추더라. 타이트가 있다고요? 있지. 윤경의 그 세심한 표정 담아야지. 뭔 예술한다고 너네가 막 그냥 해. 아유 그럼 집에 가요 그냥. 가고 싶다 해 나도. 아 돌멩이로 만들어줄게.